때는 2014년 새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의 일이야. 나도 연휴를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 업무에 복귀했지. 조금은 어수선한 며칠이 지난 후 돌아온 불타는 금요일. 평소에 도움이 안 되는 부장이 인상 확 찌그러지게 하는 그런 말을 했어. 자, 오늘 부서 단합 겸 회식할 거니까 열에 한 명 없이 참석 바랍니다. 2월 7일 날짜도 안 잊어버린다 제앤장순. 부장 군대 면제로 알고 있는데 열의 일명은 또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는 몹쓸 차장이 바람을 넣었어. 역시 이 양반 논다고 하면 아주 작두를 타지. 대부분의 회식이 그렇듯 우리도 1차로 고깃집에 갔어. 난 그냥 비위 좀 맞춰주다가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 어차피 우리 부서 사람들도 나처럼 늦게까지 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하지만 나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어. 차장이야 뭐 원래 회식만 했다고 하면 2차 3차를 외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연휴에 마눌님과 아이들 등살에 본가와 처가에서 받은 스트레스까지 모두 날려버리겠다는 기세로 광란의 플레이를 시작했어. 나는 소리 소문 없이 튀려고 기회를 엿봤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지. 사실 나는 회식 때 워낙 조용히 사라지는지라 침묵의 도망자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 부서 사람들의 집중 마크 대상이 돼버렸지. 우리 둥이씨, 오늘 도망가면 재미없을 줄 알아이? 예, 이 인간들아. 일을 그렇게 좀 해봐라. 아무튼 난 재빨리 작전을 변경했어. 1차로 고깃집에서 밥과 술을 먹은 우리들은 입가심을 위해 2차로 자리를 옮겼어. 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술을 쭉쭉 원샷했어. 이 꼬장 작전은 퍼포먼스가 한몫하거든. 난 슬쩍 화장실로 가서 술을 몽땅 토해내고 자리로 돌아왔어. 그리고 대종상 후보도 울고 갈 만한 연기를 시작했지. 타겟은 만만한 차장이었어. 차장님, 요즘은 그 여자한테 연락 안 와요? 그 여자는 우리 차장의 아픈 아킬레스건인 소위 마담이야.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내 입에서 훅 튀어나온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혀버렸지. 심히 당황한 우리 차장은 급히 내 입을 막았어. 아니, 둥이씨, 급하게 마시더니 벌써 취했어? 이거 더 마시면 안 되겠네. 에이, 부장님, 제가 둥이씨 잘 보내주고 오겠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부장님? 제가 부장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안 가요. 가기 쉬죠. 그런 나의 주정에 열에 한 명 없이 끝까지 달리다던 부장은 내 옷과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주셨어. 난 차장의 부축을 받으며 회식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되었지.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먹었어? 혼자 갈 수 있지? 응? 차장은 택시 타고 가라면서 2만 원을 지워주었고 난 거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을 향해 흥얼거리며 걸어갔지. 하지만 급히 마셨던 술의 일부가 몸에 흡수가 되며 서서히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자 간이 급속도로 부어오르면서 겁신경이 마비되어 버렸지. 그렇게 얼마나 걸어갔을까? 어라?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닌데? 그곳은 평소에 느낌이 좀 꺼림직해서 가지 않던 길이었어. 그 길이 더 가깝긴 한데 중간에 영 껄끄러운 가게 하나가 있었거든. 그 동네에
심령 숲밭과도 같은 곳이랄까. 가게가 처음 열렸을 때 가보니까 영 심란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금방 문을 닫더라고. 그 위치가 나쁜 곳이 아닌데 그때부터 그 가게는 1년 가까이 문을 닫아 놓았어. 누가 뭐라고 했을 법한 자리인데 참 이상해 보였지. 평소엔 그 요상한 가게 앞을 피해서 그 길은 아예 다니질 않는데 그날은 술김에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거야. 그때라도 발길을 돌렸어야 했는데 배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설치되는 간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사실 그런 유령의 집 같은 곳을 마주쳐도 모른 척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면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평소라면 그랬겠지. 하지만 일이 꼬이려면 또 확 꼬여버린다고 난 문제의 가게를 지나면서 무심코 옆을 쳐다봤어. 머리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라? 아무것도 없네. 하, 그래. 가끔 좀 틀려주기도 해야 인간미가 있지. 그렇게 나는 눈누난나 콧노래를 부르며 발길을 재촉했어.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 그래서